자네가 이번 식년시에 장원한 성균관유생 정약용이라 하는가? 예, 전하. 그러합니다. 그렇군. 내 이번 과거에 자네가 낸 시권을 아주 감명 깊게 보았지. 만족합니다, 전하. 근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네. 자네, 이미 조정의 높은 직책을 가진 자가 어째서 과거를 다시 보았나?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소신이 직책을 가졌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자네 직책이 무엇이냐니? 아, 이보게 용상, 자네가 어찌 그것을 나에게 묻는 것인가? 전하! 이번 식년시의 급제자들은 먼저 조정의 업무를 익힌 후에 품결받고 임명될 것이네. 우선 급제 성적에 따라 승무원, 성균관, 교서관의 임시로 배속될 것이며 그중 가장 성적이 우수한 장원은 바로 원하는 조정부처에 배속이 될 것이네. 자, 그럼 명원대에서 은영회는 준비되어 있으니 다들 일어나도록 하게. 자넨 은영회를 마치고 미시의 대전으로 들도록 하게. 예? 대전이요? 그래, 관례에 따라 장원으로 급제한 자는 전하께서 직접 아뢰나시기로 돼 있지 않는가. 허리 듣지 않도록 하게. 예, 대감. 대보는 담벼락도 높구만. 이거 이제 월담도 못하겠어. 자네 직책이 무엇이냐니? 아, 이보게 용사, 자네가 어찌 그것을 나에게 묻는 것인가? 전하, 정령 소인을 몰라보시겠사옵니까? 소신이옵니다. 전하를 옆에서 매시는 영의정. 우리 임금님께서 여기 또 어쩐 일이요? 이젠 임금놀이 대신 그 유생놀이라도 하려는 것이요? 이거 보기보다 스님이 아니시네. 아, 설마 진짜 임금이실 줄 내가 어찌 알았냐고. 저 사람은 이번 식년시에 장원 급제한 유생이 아닌가? 이거 처음 뵙겠소이다. 아, 우린 규장각의 검사관들이요. 이번 신년시에 장원 급제한 분이 아니시오?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가야경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어. 일전에 전하께서 규장각에 납시어 말씀하신 적이 있어. 주상 전하께서 제 말을요? 그렇소. 근데 듣지 아니 전하께 보기보단 새님이 아니라고 하셨다지요? 예? 아, 그것뿐인가? 임금놀이 하지 말라며 다바까지 했다지 않는가? 그런데 틀린 것이 있소. 실은 전하께서는 보이는 것처럼 좀 새님이시라오. 예? 해서 한번 믿게 보시면은 절대 꽁한 마음 풀지 못하고 두고두고 못 살게 구시지요. 안 됐소이다. 이제 고생길이 아주 훤하시겠구만. 나으리, 대전에 드실 시각입니다. 아, 전 이만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아, 예. 얼른 가시오. 우리가 좀 심하게 놀린 모양이군. 아주 사색이 됐어. 다들 저 유생이 올린 식권을 받는가? 봤지.
젊은 나이 아주 놀라운 탁경과 학식을 지녔더군. 저런 인재와 함께 할 수 있다니 난 마음이 다 설레네. 이거 뒤처지지 않으려면 다들 꽤나 분발해야 할 게야. 다음 여부가 있겠나. 가세. 어서 안으로 들게. 예. 자, 밖에. 만극하옵니다, 전하. 술을 잘 못하는가 보군. 아, 예. 소신, 약주 한 잔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이 약하옵니다. 자, 그럼 한 잔 더 받게. 예? 이 술은 내 특별히 자네를 위해 내온 것이니 자네가 모두 마셔야 할 것이야. 알겠는가?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전하. 소신, 어줄나사 받기 전에 전하께 죽을 죄를 청하옵니다. 죽을 죄? 예, 전하. 소신 감히 전하를 알아뵙지 못하고 임금을 기망하는 만극한 죄를 지었으니 이를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사옵니까? 그래? 그것이 죽을 죄임은 알고 있는가? 예? 그렇지. 감히 임금을 놀리고 기망하였으니 사실 이는 차명에 처해도 마땅할 중죄네. 아, 하오나 소신, 그걸 미처 알지 못하고 저지른 실조가... 알지 못했다니. 내 분명 자네에게 임금이라 말했었네. 더욱이 모르고 범한 일을 지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형률에 의해 죄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오나 전하, 형률이라 하신다면 대명률에선 그 시비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그 원인을 살펴보라 했사옵니다. 하여 그 비밀을 제고한 자가 명백하다면 그 또한 죄가 있음을 간주하고 있사옵니다. 그럼 자네 말은 내게도 죄가 있다 그 말인가? 아, 송구하오나 시비를 따지자면 그렇다는 것이옵니다. 하나, 난 대명률에 그런 항목이 있다는 말은 들은 일이 없네. 자네, 혹 그런 식으로 자네 죄를 슬쩍 넘어가려는 겐가?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이 항목은 지난 유니월에 형조에서 새로 첨부한 것입니다. 그래? 근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새로 항목을 첨부할 만큼 큰 폐해라도 있었던 것인가?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그렇사옵니다. 지금의 대명률은 조선의 실정과 맞지 않아 백성들의 폐해가 깊사옵니다. 허나 그런 이유라면 이미 신민년의 경국대전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는가? 하오나 그 또한 고려의 법제를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송구하오나 전하, 지금의 조선에는 어느 것 하나 조선의 책이라 할 만한 것이 없사옵니다. 이를테면 무엇이 말인가? 어디 한번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전하께서 이곳으로 자리를 옮기셨다는데 맞는가? 예, 대감. 저녁술을 올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전하께서는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그 유생과 말씀 중이십니다. 아니, 벌써 술시가 다 되었는데 그러면 3시각도 넘게 담론 중이시란 말인가? 예, 대감. 옥성이 점점 커지시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시 끝나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말은 조선의 관원들이 무용해진 건 저들이 오로지 선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인가? 그렇사옵니다, 전하. 모든 인간은 나면서 두 가지 큰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 바로 지위를 갖는 것과 재물을 갖는 것이옵니다. 인간의 이런 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옵니다. 하나 맹자는 그런 욕구를 금해야 한다 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맹자도 꼭 그리 말하지만은 않았사옵니다. 아니, 그건 자네 생각이 틀렸네. 송구하오나, 비록 전하시라 해도 아닌 것을 강요하실 수는 없사옵니다. 좋네. 그럼 내 직접 확인시켜주겠네. 예? 따라 나서게.
말로 바쳤던 해고신서에. 야, 이거 부원집도 있네. 자, 여길 보게. 구속장 상에 보면 모든 폐단은 욕구륜의 인과애를 멀리했기 때문에 되어 있지 않은가. 하오나, 맹자 사상을 꼭 그리볼 수만은 없사옵니다, 전하.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여기 공소지편을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은 비난을 받길 거라는 마음 때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좋은 만을 바라는 욕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전하께서 어쩐 일이시지? 마마, 양상궁이 옵니다. 들어오게. 마마, 어젯밤 전하께서 어쩐 일로 납시질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궁금한가? 예, 마마. 글쎄, 그것이 내 남내간한테 듣자 하니 전하께 아무래도 새로운 정인이 생기신 듯하네. 예? 마마, 그것이 정말이시옵니까? 전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엔 천문학에 대해 말해보는 것이 어떤가? 난 간이대보다 작은 규모의 관천대가 낫다 여기는데. 송구합니다, 전하. 그렇사옵니다. 그것은 소신도. 됐네. 피곤해 보이니 오늘은 이만하세. 예? 아닙니다, 전하. 천문학이라면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나 그 임금이 말하면 우기지 말고 예라고 좀 해보게. 예. 나도 피곤해 그런 것이니 오늘은 이만하세. 그리고 오늘 자네가 한 말은 모두 정리해서 내게 가져오게. 알겠는가? 예, 전하. 그리고 아까 해고신서와 보원집이라 했는가? 예? 자, 마음에 들면 가져가게. 예? 가져가라니까. 전하, 정말 이처럼 귀한 서책을 소신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네. 이뿐이 아니네. 앞으로 내가 가진 건 자네에게 기꺼이 내줄 것이네. 만약 내게 없다면 내 천하를 뒤져서라도 찾아줄 것이야. 흔히 자네도 그리 해줬으면 좋겠네. 자네도 자네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꺼이 써줬으면 좋겠어.